어서오세요.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진짜야만데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제가 코뿔에 걸렸습니다. 자, 코뿔. 우리 말이죠. 지금 말로 하면은 감기. 자, 저기 약국 문들 다 닫아가지고 저기 가서 잠깐 사왔는데 급한 대로. 그래도 제가 코뿔에 걸려도 유튜브는 진행합니다. 잠깐만 일단 이거 마시고 시작할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채널 돌리지 마세요. 코뿔에 걸려서 술도 못 마셨어요, 오늘. 제가 이제 진행할게요. 오늘 다룰 주제는 양키들 옷들 보면 우리 몸에 안 맞아요, 많이. 하물며 저 같은 쬐끄만 소인들은 더 위화감이 더 크죠.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아우써. 자, 요거 30년대 L&B 자켓입니다. 자, 사이즈가 무려 44 사이즈입니다. 저 같은 쬐끄만 놈들은 뭐 34나 36, 38까지가 딱 보기 좋은데, 이거 44는 굉장히 위화감이 커요. 자, 이거 한번 보세요.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. 요놈 지퍼도 아주 매력적입니다. 자, 스프링 달린 크라운 지퍼. 자, 요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? 자, 제 위에 아래를 스캔하시면서 한번 핏을 한번 보십시오. 어때요? 정신적 장애자 같죠? 자, 요거 이런 핸디캡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나 저 같은 체구 작은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합니다. 슬픈 계산을 해요. 뭐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야 뭐 슬픈 계산할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입을 수 있지만은, 몸은 작은데 뭐 웨스티즈나 뭐 이런 거 아메리칸이나 뭐 빈티지를 선호하다 싶으면은 큰 옷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. 뭐 작은 사이즈도 있으면 더 나은 옷이 반가운데, 지금 그래서 제가 큰 옷들을 제 나름대로 슬픈 계산법을 도입해봤습니다. 슬픈 계산으로 한번 극복을 한번 해볼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일단 지퍼를 끝까지 올려요. 일단 이 당시 30년대나 뭐 40년대 이때 카라가 뭐 70년대, 60년대처럼 뭐 그때는 레트로지만은 이때도 그때 못지않게 카라가 엄청 킨 카라예요. 그래서 일단 요거서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지퍼를 끝까지 올립니다. 지퍼를 끝까지 올리니까 살짝 위화감이 좀 덜하죠. 하물며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프렌치 느낌도 나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이 자켓에 뭐 초봄에 입고 다닐 수는, 그냥 이렇게 다닐 수는 있지만은, 뭐랄까, 한겨울 막 영하 되는 날, 영하로 떨어진 날은 카라 세워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카라를 세우면은 엄청 커요, 여기요. 그죠? 킹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,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를 달았습니다. 요거 뭔 말인지 알아요? 자, 스냅 버튼을 달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, 자, 스냅 버튼 달면은 뭐랄까, 여기 한번 보세요. 자, 조금 위화감이 덜하죠. 킹카라 이때 엄청 막슨 엄청 커 보였는데 이거 보세요. 그리고 소매도 한번 접어볼게요. 자, 슬픈 계산법. 그나저나 이 곱불이 빨리 나서야 되는데, 일단은 한 단만 접으면은, 자, 일단 어때요? 아까보다 훨씬 위화감이 덜하죠.
아까는 엄청 무슨 꼬마애가 무슨 아빠 거 무슨 입은 것 같았는데, 자, 지금 보시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하죠. 자, 그리고,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제가 이거 가면을 써서 그렇지, 평소에는 가면 이거 안 쓰고 다니는데, 그러면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, 뭐, 이게 카라들, 뭐, 군용들, 뭐, 특히 뭐, 유럽 군용들 이런 거 보면,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군용들 보면은, 여기 채우는 게 있어요. 그러면은, 친스트랩이 있어요, 있어요, 이렇게. 이 후크 말고, 친스트랩이 이렇게 있는데, 뭐랄까, 친스트랩을 채우면은, 요 바람 사이, 요 사이로 바람 들어오잖아, 요거. 우리나라 바람 엄청 찹니다. 웨스턴 바람하고는 틀려요. 엄청 차요. 죽어요, 죽어. 특히 저같이 추위 많이 타는 사람한테. 그래서 저는, 자, 여기도 스냅 버튼을 달았습니다. 요 사이로, 이 친스트랩 사이로, 뭔 말인지 알죠? 특히 뭐 2차 세계대전이나 무슨 피코트 같은 경우에 친스트랩 채워도 이 사이로 바람 다 들어오잖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, 여기를 한번 채워볼게요. 지금 내가 이거 가면 써서 그러는데 맨 얼굴에는 약간 좀 들빡빡한데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가면 써가지고 자 어때요? 그44 사이즈처럼 보이나요? 참고로 저는 34나 36을 입어야지 잘 맞습니다. 그러나 지금 제가 현재 입은 거는 40 삽니다. 슬픈 계산법을 도입하니까는 이 정도로 그나마 좀 입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 팔은 뭐 불가피했고, 요거 그냥 뭐 다이소 같은 데서 1,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냅 버튼으로 요걸로 셀프 리페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슬픈 계산법을 도입했습니다. 뭐큰돈 들이지 않고도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. 자, 바람 안 들어와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럼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 콜록.